키우 코트가 방어 잘했다. 솔직히 나도 친구들 앞에선 코트 방송 본다고 말했. 너 가지고 수위 창출할 거야 하면서 호탕하게 웃어주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네, 인천산 27입니다. 똑같네. 예, 27 아니잖아요. 듣자마자가 심장이 쿵쾅대고 손발이 벌벌 떨려서겠다. 잠시만요. 이 토크 방장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같은 말만 반복했어서 너무 싫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안 나가고 버텼던 거 그 새끼 인생 더비 웃어주라고 시간 준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막 그만 사과해 되지. 오빠 마음의 상처 치유해 줄게. 아침. 자, 전전에 그만 쏘세요, 여러분들. 예. 이럴수록 더 추해질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찐코트인데. 찐코트는 말도 네가 어쩔 건데 씨발 새끼. 매미오 씨발로 말 찐코트. 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 조카 씨발년이. 아니, 왜 싸우세요?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십니까? 뒤지게 잡네. 진짜 미개한 남 새끼가. 야, 나 진짜 씨발로 막 아니, 미개한 남이란 말은 좀 저기 네, 듣는 저 아니, 적빈 씨는 그러니까 씨발 네가 남자 욕먹이는 거야. 응, 여가부 망했어. 씨발로 막. 아니. 아니, 여가부 폐지야 씨발년아. 병신 같은 애미 없는 년이. 아. 뒤집었죠? 패드립은 좀 아니지. 똥까오 잡죠? 여가부 망해버렸지? 내려갔지? 죄송한데 대길님 님한테는 관심 없는데. 아니 방 제목이 착한 분들만 와주세요 그래. 착한 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쁜 분들만 다 모였네. 예? 네, 나우님 많이 꼬우시면 나가시면 돼요. 아니 그냥 그렇게 너스레 떤 거지 뭘 나가라 그러세요. 아니 님이 방장도 아니고. 말 존나 싸가지없게 하네요. 네. 아니 왜 시비 거세요? 아니 관심 없어 왜 자꾸 말 거세요. 아니 보퓰이 당당해. 아니 니한테 관심 있어서 말을 거는 게 아니고 니한테 족 같아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니마. 여가 싹 망해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싸운 게 제가 뭐 토크 내가 코트는 아니던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운 거잖아요. 돼지 같은 년아. 예? 아 욕을 하세요. 아 마이크 지금. 예. 아니 여가부 폭삭 망해버렸지. 아니 근데 코트가 누구예요? 코트가 누구예요? 누구 앱이야 씨발. 아니 누구 아 그 저 새끼 수 좀 보세요 씨발 병신 같은. 아가리 닥치세요 존나 이쁘니까. 아 저기 싸우지 마세요 님들아. 아, 왜 싸우십니까? 이분들은 좀 내려주세요. 누군 말이야 씨발로만 네가 내리라. 왜 이렇게 패드립을 하세요? 여왕벌 놀이 끝. 아니 저 새끼가 패드립 할 때는 왜 뭐라 하고 나한테 왜 싸우지 마세요 님. 아니 근데 이건 여자분이 뭐 아니든 말든 뭔 상관이 욕한 게 좀 그게 제 시초는 맞아요. 맞아요. 예. 존나 싹바가지 없었지? 근데 싸가졌으면 네가 어쩔 건데? 여가부 망했지? 아 진짜 궁금해서 뭐 네가 어쩔 건데? 아니 야 니 왜 이렇게 니가 낸 거야? 내가 낸 거야? 어쩔 건데? 막 정신 가진 거 줬다면 애미 창녀 아들. 아 진짜 심하다. 아니 보필이야. 아니 방장님 이거 좀 제재를 하세요. 아 님들아 패드립 하지 마. 예예예예. 아니 보필이야 니 뭐 가진 거 뭐 있는데? 15년째다. 지금 니 현금 인정해 볼래? 나 할 수 있는데. 아 말투 씨발 진짜 감액이 새끼 아니랄까라. 아니 가진 거 니 뭐 있냐고. 나 바람이 생겼다. 아 인들아 싸우지 마시고 저 코트 맞고요. 예 됐죠? 아 어쩌라고요. 예. 니 코트인데 니가 뭐 어쩌. 아 저분은 강태를 좀 해주세요 방장님. 바뀌세요. 어쩔 때도 뭐 아니 저분도 근데 너무 시비 거네 저 남자분도. 그러게요 하지 마세요. 일기 바빠를 모르네. 예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싸우려고 들어왔나 토크오네. 보퓰이님 보퓰이가 뭐예요? 이거 보풍 당당이요. 네? 아 보풍. 보풍 당당은 약간 좀 여초 내에서 쓰는 아. 그런 저기 아닌가요? 잡았다 이 씨벌. 저기요 코트님. 네네. 방송 왜 하세요? 아니 갑자기 저한테 또 아니 왜 제가 뭐 했어요? 아 저는 아니, 보퓰이, 개인적으로 신상 매매를 한 범죄자가 지금 방마다 이제 씨발 방마다 필살기 쓴다. 와 박건배 후회년 개같은 년 씨발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치트키 쓴다.
내가 주특기 아니고요.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목표리니. 아니 그리고 목표리니. 어? 그럼 니네 음주운전을 하나? 어? 너도 왜 살아요? 음주운전 안 했고요. 이제 무면 운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무면 라이더인가요? 예 무면 라이더를 하다가 아니 그리고 예. 어? 그 아프리카 TV 어찌 보면 공인이잖아요 BJ가. BJ가 무슨 아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님이. 보필이님 알겠어요 보필이님 근데 님이 저한테 도덕적으로 얘기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말 한번 걸어보려고 지랄 존나 하네. BJ가 공인이래. 어휴 대가리 든 거 없는 년. 기호 씨 못 배워 처먹은 년. 네, 다른 분들은 마이크 끌게요. 돼지가 영광 봐도 돈도 없는 새끼들. 개씹 돼지가 가끔 막 한번 걸어보려고 치라병을 떨죠? 니가 네 남자가 불쌍하다. 하여간 이래서 애미 없는 새끼들. 아, 돼지가 새끼들. 아, 패드리 하지 마세요. 패드리 좀 하지. 아, 이번 좀 아니다. 패드리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오늘 좀 빡센데 토콘 존나 빡 존나 매운맛인데 가는 방마다? 아...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뭐지? 이거야 대나 이거다. 아, 너무 빡세다. 응, 너한테만 매운 맛.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 방송 중이네요. 아, 네네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코드님 그만 좀 들어오세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아니 감자님.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욕을 하세요. 감자야 너 나가라. 안녕하세요. 코트님 비비님이 하이텍 그 은봉공고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어머. 맞는데요? 방제 보고 괜찮은 방인 줄 알고 들어오면 항상 욕짓거리하고 서로 싸우네. 아 왜 다들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뭐가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코트님 자기 네네. 자신이 안 그렇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걸요? 그만이 많아요. 욕짓거리하고 싸우고. 저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 안 하고 있잖아요. 아, 넌 왜 너한테 물어? 아니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아니 하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네요. 네, 네. 인천나올님 인천사는 몇 살이세요? 예, 네, 저는 인천사는 네 서른 살입니다. 아, 서른 살? 아... 그렇게밖에 안 되셨어요? 아, 네네네. 코트 누가 누구야? 누구야? 그렇겠죠. 형님 서른 살 아니잖아요. 아... 형님 35살이잖아요. 35입니다. 아 그때 형님 조금보다 나이 많잖아요. 저 그냥 방에 돌아다닐 때마다 그냥 나이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스무 네. 살도 됐다, 17살도 됐다가 30살도 됐다 그래요. 젊어지는 쪽으로만 가네요, 근데. 아니요 저번 방에서는 저 50대라 그랬어요. 네. 아 진짜. 그럴싸하네요. 아니 근데 하이님 채팅으로 뭐 하세요? 저 사람은 마이크 없는데 그냥 이제 친일이라서 그런 거 같고 못하시거든요? 그런 사람 이제 엔터키 그리고 GK님도 확실한 친이되고 아까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러시나요? 받아치는 거 보니까 마이크 없는데 투콘을 왜 하지? 그니까요. 아 이해 안 된다 진짜. 마이크 됐네. 듣기 전용 참여자가 이제 마이크 없는 사람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마이크 없다 내려 또 마이크 없는 분 내려버리기 그냥 저 마이크 있는 거 같은데. 있다. 저 사람 마이크 있대요. 아 마이크 있대요? 방금 말하고 있었는데 내려졌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근데 마이크로 하시면 되는데 채팅으로 하시면. 나 저 채팅을 왜 쳐? 아, 기회 날렸으니까 내려놓는 거 같아요. 아르바 아 그 바르. 아. 죄송합니다. 너는 너 방송 보는 사람이 뭐야, 뭐. 왜? 좆같은 말 하세요. 이 방 좀 노잼이다. 왜이러세요. 아 이 방 좀 노잼이다. 너한테 안 했잖아요. 너 아까 누구 그래요 진짜? 나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대가리 하나 자르면은 이게 몸은 죽어버리거든요. 민심 날아가는 것 같은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 아... 치트키 좀 싸 15년대 얼리.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자기 소개는 필요 없고요. 그냥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너는 필참하시고요. 자 여러분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짠 한번 할까요? 짠 해요 짠. 자 우리 그러면은 홍일점이신 홍님께서 짠 한번 외쳐주십시오. 아 저요? 예. 아 실례지만 이 방 뭐 술 먹는 방이에요? 네 술 먹는 방입니다. 아 그 여기 제목에 술방 매너 필참. 모르고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면 뭐 건배사 한번 하시죠. 자 코롱님. 코롱님 건배사 한번 할까요? 제가요? 아니 뭐 원치 않으시면 안 하시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방장님 그럼 건배사 한번 하시는 걸로. 네. 자 여러분 제가 가 하면은 족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가. 족같이. 족같이. 진짜 맛이네. 방금 누가 방금 꼭꼭했어. 랜선 술자리네요. 아 랜선 술자리고요. 혹시 아... 기분이 안 나쁘시다면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술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술을 마시나 여쭤봐도 될까요? 샹동이요. 아 모의 샹동 모르세요? 모른다고 말 안 했는데. 아, 예. 아 서로 그런 뭐. 모르면 아니가 좀 나 나를 좀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네. 즐거운 방인데. 네. 안락주라고도 하죠. 네, 말씀하세요. 술을 드시고 계신 거죠? 네, 네, 저 술 가져왔습니다. 아, 자, 그럼 내가 혹시 실례 안 되면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히읗님. 네. 술은 얼마 드셨는지요? 이제 반병 먹었습니다. 아 반병이요. 자 우리 기동님. 네. 얼마 드셨어요? 지금 소주 두 병 반째 마시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소주 세 병 두 병 뭐 세 병에서 두 병 반 정도 먹고 있고요. 자 우리 불멍님. 네 저는 소맥 먹다가 지금 소주 두 병째예요. 자 우리 송광은님. 예, 저는 소맥 먹고 있습니다. 어, 송광호님이랑 목소리 비슷하네. 자, 우리 시그널님. 아, 근데 저는 피처 두 개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천러님. 네, 이제 저 한 잔 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신 거고. 네네네. 술방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어, 먹는 거 같으니까 나도 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입장. 네네네. 아, 그러니까 입장하는 저 코롱님. 저 방금. 세 병째 방금 다 먹었어요. 와, 세 병인데 목소리가 자,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을 받는 이유는요, 그냥 퍼콘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고 이러길래 만들어봤어요. 서로 그냥 좀 따뜻한 말도 하고 그냥 약간 술 먹으면서 좀 약간 서로 아름다운 좀 시간들을 보내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취지가. 예 들어보니까 네.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혼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 같이 짠 한번 합시다. 짠! 짠! 누구 방송이에요? 저 제가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나을님 뭐 코트예요? 네. 진짜 강퇴해버리네. 메타버스 한량들 어질어질하다. 마지막 방에 아 뭐야? 마지막 방 한번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첫방부터 힘 존나 빠졌네. 코영 키우키우키우키우. 또 왔다. 정신들 존나 데려오네. 인천 마을네. 제가 데려온 게 아니고요. 아니 이런... 저희 방에서 조금만 쉴게요. 제가 지금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인천 마을네. 네. 떨거지 새끼들 좀 떨거놓고. 나보야님 알려하지만님 꽃뜻 따러 오셨다. 네. 꺼지세요. 네? 이빨 다 뽑기 전에. 아 싸우지 마세요. 아 인천 나연님 저희가 관계도 아니고 왜 자꾸 이 이방 불난나 빠지시는 거죠? 이 이방이요? 근데 인천 코트님. 네. 그 제가 계속 봤거든요 유튜브. 네. 그 복귀하신 지 지금 며칠 되셨죠? 존나를 건네고. 저 한 달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이요? 네. 그 혹시 님 그거 봤어요? 어떤 거요? 그 SNS 허성태가 님 그 한 거? 네, 패러디 봤어요. 존나 웃기던데? 왜 나에 대한 걸 묻는 건데? 한 번만 봐달라는 것들 한 번만! 저도 재밌게 봤어요. 괜찮아요, 근데 인천아님. 남자라면 근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니죠. 아니죠, 네? 제가 잘못했죠. 뭐죠? 성매매. 아아 그러지 마세요. 그만합시다. 왜 자꾸 네. 시비 거세요?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님이 욕 먹을 짓 하셨잖아요. 맞아요. 인천 나. 알겠어요. 예, 욕하세요. 알겠어요. 욕하세요. 아 죄송해 안 할게요. 예. 아니에요. 자, 욕하세요. 하려고 했던 거. 잘 밤에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속삭이는 자선섭님? 네? 아 뭐야 씨발. 아니 왜 그러세요? 저희 왜 이렇게 보필이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세요? 아 목소리 존나 이쁜 척 하잖아요 귀긋은 년이. 그건 님이 느끼는 입장인 거고. 이 엄마 부를 때처럼 해봐. 어? 엄마 부를 때 목소리 존나 개팍해지잖아. 어? 엄마 부를 때처럼 하라고 토콘 막 겨드러면 여자 취급 받고 싶어가지고 미친년이 안녕하세요 이 지랄하는 거 봐. 아니 저분이 원래 목소리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그럴걸요? 손모가지 보고 절대 안 그럴걸요? 여기요 속삭이는 자금섭님. 네요. 진짜 광기다 광기. 와 우와 아 씨발 보필이님 나갔네. 속삭이는님. 네. 너무 그렇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 좀 똑바로 하세요. 네.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예. 웃자고 해본 거예요. 예. 보필이님 나가신 줄 알아 또 들어왔네요. 아, 난 나가지 그냥. 죄송해요. 아, 들어오지 말지 왜 들어왔지? 아, 이 방에 진짜 안 좋은 부정적인 기운이. 그렇게 아니고 오시면 나가시면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분이 나가 그냥 혼잣말 한 거예요. 저분도 저한테 시비 걸었는데 왜 님은 여기서 끼세요? 말해봐요. 왜 여기서 끼냐고요? 여기 하여튼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아, 저분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는 사람 있으니까라고. 아는 사람이랑 그냥 저기 보세요 그러면은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끄면 되잖아요. 저 끄세요 그러면. 저 님 끄면 되니까. 코트님 죄송해요. 저에 대한 감정은 저한테만 풀어주세요. 아 근데 속삭이는 님한테 말 너무 심했잖아요. 뭐 저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뭐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네? 특히 토크온 하는 여자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러거든요. 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알죠. 보통이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끼기져 있대요? 저 장애인은 내려주세요. 와! 아 장애인 취급하니 아니 왜 그렇게 저 비하를 하세요? 패들이 장애들이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제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님 옛날에 약발방 하시면서 계속 하시던 콘텐츠 아니야? 저는 이제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약발방 아니에요? 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제 패드립 쳤습니까? 뭐 장애인 비하를 했습니까? 아, 정기가 없어서 약발방이 아닐까?
아, 또 논점 흐린다. 아니 왜 또 왜 정색하세요? 아 전기랑은 이제 안 하세요? 저 개인적인 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부표님 알바 지역은니? 이미 코치예요? 코치님 아셔야겠죠 병신아. 아 자꾸 가만히 듣고만 있는 족같니? 목소리가 족같아가지고 차라리 작은 손님처럼 목소리가 아리따여 봐. 목소리도 족같지? 들으셨어요 보필이님? 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저런 이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의 열등감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문발이 다 맞아요. 에이 그러지 마요. 본인도 목소리 좋게 하고 이쁘게 하면 되잖아요. 이민아 똑바로 사세요. 아니 사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저 지금 똑바로 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삽시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님도 당당하게 사시면 안 돼요? 않거든요. 아니 님도 당당하게 사세요 그러면. 그런 말 아세요? 뭐요? 한 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다. 빨아도 걸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 저도 생각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인생 당당하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네. 아 다들 싸우지 마세요. 그래도 근데 보필이님 네? 좋아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필이님 네. 대답이 없어요. 네? 좋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 죄송한데 여기 손님한테 좀 많은 척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필이님 왜 말을 안 해요? 아, 떨거지를 자꾸 들어오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방을 열지 마요, 방장님. 어차피 저기 막 또 쫓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방 잠가놨는데 이거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방제가 제일 웃기다, 이 방. 비번 뚫을게요. 보필이님. 아, 근데 저 착해요. 저 정말 착한데. 아니, 누가 착하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 그 제가 아까도 말씀했어요 이방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추운 겨울만 되면은 길고양이 길강아지들이 불쌍해서 눈물 난다고. 미친 캣맘이세요? 그 저는 그만큼으로 동물들에 대한 그게 좀 높고 지금 이렇게 말해도 전 되게 마음이 여리거든요. 뭐 추루라도 하나 사다 주셨나요? 백일님 네 이미 코트 방송 나와가지고 간식 끌려 하지 마시고요 대가리 치우세요. 아니 추루라도 하나 사다 마이크 끌게요. 조병신 새끼가 재미 끌려고 나한테 말 거는 거 봐. 비용신 새끼. 애미 뒤집나. 저 근데 그아 나온다면요. 신 하지 마세요. 패드립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꼬끼님. 네네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그 살 언제 빼요? 진짜? 아 진부하다 진부해 씨발 진짜. 진짜로 궁금해서. 장님. 네. 저런 분들은 좀 쳐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 남의 치부를 건드는 말은 좀. 이제 못 뺀다고 생각해라 이 씨발놈아. 미친 애들 같아요. 살 못 빼 이 병신아. 아 나 이번에 끌게요. 여기 너무 천박하다. 아니 코끼니 시청자분들은 약속하지 않았냐? 살뺀 경우? 옛날에? 아 재미없어 바로. 아니 재미가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병신 새끼야. 이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 아, 아니 모든 걸 모든 걸 부모 탓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부모 아, 탓도 있어. 징그럽다, 저 정도면 이제 부모가 방치를 한 거잖아요. 맞긴 해요. 근데 너무 패드립 원투리시다 보필이님. 아니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패드립이죠? 보통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꼭 그래요. 없으니까 부러워서 그런다고 보시죠. 뭐라고 씨발 새끼야? 아, 저기 똑바로 안 거래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아, 존나 웃기네. 아, 일단 뭐 제 살 빼는 거 말씀하셨는데, 응. 예, 뺀 게 이거예요. 아, 닥쳐 씨발 대나무 같은 새끼야. 저요? 재미없어. 아니야, 아니야, 저 대기지 저 새끼. 왜 자꾸 끼어들어 말하잖아 지금.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 살 안 뺄 거예요? 지금 죽어요 코장님 그러다. 아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건강은. 마이크 끌게요 저 병신 새끼. 누구요?
대길이요, 대길이. 아, 저는 이미 꺼놨어요. 저 사람 너무 천박해요. 오케이. 욕도 약간 맛있는 욕이 있고 더러운 욕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대길이는 너무 더러워. 인정하시죠? 아니요. 인정하는데 아이 코트니 차를 언제 빼냐고요. 아니 제가 뭐 님이랑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건 맞죠. 님이 시청자 대변인도 아닌데 왜 자꾸 계속 아까부터 방송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아니 저 그냥 건강이 다른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이 걱정이 되시면 님부터 맞아. 건강 걱정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보필이님. 네.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트름 쩍쩍하고 다니세요? 더럽게. 어쩔 건데. 더럽잖아요. 어쩔 건데요. 아 씨발 꾸릉내 여기까지 올라오니 씨발. 네, 꼬릉내가 올라오진 않잖아요. 저 어금니에 거즈 좀 빼고 가려주세요. 대길이 내가 마이크 꺼놓으니까 나가버리네. 아 저는 유튜브 보러 갈게요. 누구 유튜브 봐요? 네, 맞으세요. 저는 카강이요. 그게 뭐예요? 병신이지. 아 안 그래도 그 얘기 했거든요. 오토님 방송 경력이 되게 높으신데 네네. 지금 아프리카 시청자 5,000명 보잖아요. 네네. 아까 카강 시청자 봤는데 만 명을 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 방송이 뒤처지고 있다 이제. 아니면 님도 이제 뭐 가발 뒤집을 수가 한번 앙통해보세요. 그래요. 근데 뭐 많이 보면 많이 보고 적게 보면 적게 아, 보는 거죠. 카강 방송 보세요? 저요? 네네. 안 봐요. 에이, 봤잖아요. 그러치지 마세요. 아니 카강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카강 유튜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봤었죠. 예전에 그냥 그 여자 컨텐츠 이런 거 여장 이런 거 안 할 때. 옛날에 봤었죠. 보세요. 님보다 재밌어요. 근데 저기 죄송한데 시발 보필이 담당님이랑 인철라운님 왜 둘이서만 대화하세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네. 좀 약간 영향가가 없다고 제가 아니, 느껴서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아니 그냥 둘이서만 대화하시잖아요. 아니, 카강 이지라라고. 아니 지금 보니까 뭔데요? 둘이 존나 잘 어울리는데? 둘이 한번 만나봐요. 꽃도 좀 많잖아요. 그걸 만나서 그 김치찌개라도 한번 해봐. 어 그러면 인생 역전할지 어떻게 하냐? 뭘 하라고요? 김치찌개. 뭔 짓이야? 뭔 소리야? 코트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이 씨발 듣고 바로 작업거든요. 미친년. 근데 저 보필이한테 관심 없어요. 아니 나이 그냥 물어본 건데 형식적이게. 에? 나이요? 네 형식적이게 물어본 거예요. 님 몇 살인데요? 저 22살이요. 몇 년생이에요? 01년생이요. 무슨 띠? 뱀띠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밖에서 그냥 술이나 마시지. 이러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왜 설명해야 돼요? 이제 보필이님 그게 왜 저 사람 왜 이러고 있냐라는 말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님 나이에 이러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님 말하는 이제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망가졌다. 아 그거지. 예 네, 그래서 인천 네. 라운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계시네. 완전 망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이도 22살이니까 의외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창 대학 다니고 이제 근데 그럼 보편적인 술 마시고 이제 한창 놀러 다닐 시기에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저도 그 나이 때 항상 그랬거든요. 기둥님 네 님 인생이야 똑바로 사세요. 아 저 똑바로 그러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디서 씨발 잔소리야. 아, 잔소리가 아니라 아, 나이 뭐 말하는 거 두 보니까 존나 처먹었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벽돌 준비나 해. 벽돌도 준비나. 아니 22살이라 하시길래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내일 아침 벽돌 날 준비하는 게? 아, 벽돌은 님 아버님이 나르시겠죠. 좀! 아 이거예요. 그만들 좀 하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진짜로. 아니 패키지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농담이야 맞아요. 존나 조급하다. 참 나 제가 이거밖에 안 듣나 보네. 청력 꼴찌 같다 진짜. 아 근데 벽돌 나라는 얘기는 저 진짜 그 공장 그 저 공장이래 공사태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이런 분들 좀 무시하는 발언이죠 보필이님. 야가다요. 왜 이렇게 입에 비하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저 무시 안 했는데 님이 무시라고. 아까 패드립 치고 장애인 비하하고 이번에는
일용직 노동자들 은근히 내리깎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표리님. 아니 벽돌들 준비하라는 게 왜 비하예요? 그쪽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벽돌 나를 준비나 해라는 것 자체가 비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벽돌 돈 많이 벌긴 해요. 예. 쿠팡 하세요, 쿠팡. 응? 보필이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요?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또 방어 기제 나오네. 봐봐요. 님도 님 직업 제대로 까지도 못하면서 벽돌이나 나를 준비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되게 님이 못돼먹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자기 아까 리뷰를 하고 이제 남 인생 운수를 그래, 두셔. 아까 어. 저기 막 욕하더니. 아, 그렇네. 이거 처먹어.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저기 백수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왜 그게 뭐 창피해요? 아, 왜 이렇게 예의가 없으세요? 아니, 22살에 백수일 수도 있지. 그게 창피하다라는 거는 이제 아니, 보피리님 본인의 혹시... 어떤 그 자신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건가 보네. 아니, 보피리님 혹시 본인 앞에서도 그렇게 찍찍 내뱉으신가요? 화났다. 화 안 난 것 같아요. 딱 봐도 왜 화났다고 갑자기 물타기 하세요? 죄송하다고요? 그럼 나가세요. 님이 나가세요. 싫어요. 왜요? 님이 저한테 죄송하다 그랬으니까 님이 나가시면 되죠. 저 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방금 그게 그럼 누구랑 얘기했어요? 흑인 귀신이랑 얘기했어요? 말했는데요? 아, 갑자한테? 감자요, 감자. 아, 감자. 네네. 감자님. 네. 뜬금없지 않나요? 아니, 그니까 존나 뜬금없니? 보세요. 저기, 보필이님. 네. 예, 이상하잖아요. 지금 님 대화 패턴이. 뭐가요? 아, 또 모른 척 하네. 아, 씨발 미친 척 씨발 존나 하니. 근데 감자님. 야, 감자님은 그거 자기 진짜 목소리인가요? 제 목소리 보세요, 왜요? 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 보필이님 왜 그러는 거 진짜? 아, 내가 봤을 때 보필이님이 그냥 이제 토큰을 하나 유익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님들을 그렇게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차피 내 시간, 예, 내 심심한 맞아요.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하는 어떤 유익거리. 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 시간에 쓸 때가 그렇게 없나? 저는 솔직해요. 토크원 얼굴 어차피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실제로 만날 것도 아닌데 뭐 엄마 아빠 욕을 하든 간에 뭐 저한테 피해 오는 거 없잖아요. 너네 엄마 창녀. 아, 그거 아니죠, 씨발. 아, 나 이제 패드립 치시는 분 제가 나는 개인적으로 끌래요. 아, 방장님이 방관리 안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 나가셔도 돼요. 대종. 아니, 제가 끄면 되죠. 나가요. 나 나간다? 네? 이지라하네요. 네? 똥이 있으면 똥을 치워야지. 똥이 있다고 도망간 사람 어딨어요? 님 도망갔잖아요. 저는 치우는 타입이에요. 도망가신 것 같던데. 네? 네? 무슨 도망이요? 아니에요. 아, 좀 정상적인 대화냐 합시다, 정인. 그래요, 정상적인 대화 좀 합시다. 그 이재명 기자세요? 유재명 기자세요? 네? 호수님, 누구 기자세요? 아, 저는 저 윤석열 지지했습니다. 아! 지금 맥주 치우는 중이래. 아유. 왜요? 알겠습니다. 왜 이거 뭐 누구 지지하는 거 왜 물어봤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간단히 윤석열 지지하던데요. 보필이 님은 이번에 누구 찍었어요? 저는 우리 경유 오빠 뽑았는데요. 투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오빠예요, 오빠? 맞긴 해. 오빠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좀. 경유 형이 당선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허경영 총재요? 아, 경영형 당연히 뽑아야죠. 왜 그 1억 받으려고요? 1억씩 줄었는데 왜 안 뽑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허경영이 1억씩 뽑는 게 대한민국의 지폐를 바꾼다 했나? 뭐 그래서 뭐 돈의 가치가 달라서 1억씩 배당이 가능하다더라고요. 아니죠. 그거 뿌리는 순간에 대한민국 경제 완전 폭삭 망하죠. 누가 1억 받고 일하려 그래요. 1억 쓸라 그러지. 전 국민이 전부 다 이렇게 소비를 할 텐데 그럼 누가 어차피 근데 님한테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돈 없는 거지 새끼들인데 1억씩 주면은 개꿀 아니에요? 존나 인플레오죠. 그거 다 1억 있으면 그래도 뭐 차 한 대씩은 뽑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손님한테는 오히려 개꿀이시겠네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실용 저 가능성도 없다 생각하고 이제 1억씩 막 이제 막 해프듯이 막 쏙 쏠 거 아니에요? 님은 1억 생긴다 그래서 카강님한테 1억 쏠 거예요? 저요? 네. 1억이면은 뭐 거의 다 카강한테 한 거의 다 한 100만 원 정도 쏠 수 있지 않을까요?
100만 원 쏠 거면서 뭘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네, 그니까요. 그 갑자기 꽁돈 1억이란 게 100만 원 그냥 주는 게 이게 뭐 아무런 감정 없으면 못 주죠. 저는 이제 카가 멤버십 회원이기 때문에 달에 이제 5,900원인가 뭐 담배값 이렇게 주면서 맨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주 콘텐츠가 주 콘텐츠가 약간 여장해가지고 이제 그 남자 꼬셔서 그 앙톡 그거인가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네.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 노출이 되는데 이게 그 사람도 얼굴 다 캡처해놔서 근데 그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죠? 아 불법인가? 몰라. 근데 카강 이때까지 방송하는 거 보면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집에 찾아온 남자들 얼굴이 다 공개가 돼요? 네네. 와 방송인 거 얘기 안 하고? 방송인 거 얘기 안 하고 야. 이제 그대로 이제 그죠. 좀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 아빠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정말 충격적이야. 아빠 그냥 했다고? 그 성매매 남들이잖아요, 그다. 어디 혹시 보필님도 하고 싶으세요? 아버님도 가셨나요? 아니 근데 그런 재밌긴 하잖아. 그 뜨는 거 보면 페북이 재밌긴 해. 페북에 떠요 그게? 강희 언니 그 보고 싶다. 짠노 대박이엔. 무슨 영영 검은 영영. 진짜. 진짜 뭐야? 근데 저는 그런 컨텐츠는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에이. 여자 목소리 못 내시잖아요. 아, 여자 목소리를 내도 그런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이승밭에 굴러도 저는 아 저승밭에 뭐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어 카강은 똥밭에 있다. 이런 말 아니죠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컨텐츠라는 게 너무 나한테 위험한 그런 컨텐츠를 하게 되면은 방송 수명이 길지 못해요. 아 오래 가지 못하고 뭐 정지를 먹을 것이다. 그렇죠. 그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내한테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만약에 뭐 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칼빵은 안 맞았어요. 그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끔찍하죠. 그거 자기 집으로 퓨리님 저한테 칼빵 한번 맞아보실래?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어요 방금 거는. 아니 제가 한번 때리고 싶어. 진짜 아니 기둥님 진짜 재미없어요. 그 안방에 있는 분 때리시면 되지 왜. 죄송합니다. 자꾸 안방 지르시죠. 그 안방이 없으신데 저분한테는. 안마방이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안마방이. 아, 죄송한데 저희 본인은 건들지 마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인데. 에 아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아 자꾸 부표님 혼자잖아요. 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혼자서? 아 모르겠고 부표님. 아 감자랑 얘기하고 있었구나. 다시 마이크 끌게요. 부표님 성매매 하세요? 아 뭐 보필이니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보필이니 네? 왜 자꾸 그런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아...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잘못에 대해서. 그래요. 잘못은 또 한 번 짚어주고 또 한 번 짚어줘야죠. 그래야 다시 나 이런 짓 안 해야겠구나 크게 한번 느끼죠. 사람은 한번 이제 경험해 봐야 다음엔 이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히. 아니 안 해요 지금. 아니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님이 뭐 물건 훔치다 걸려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 걸려가고 되게 쪽팔린 그런 그게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네. 근데 그걸 또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정가범들이 왜 있겠어요? PTSD 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정가범들이랑은 다른 거죠. 정가범들은 이제 뭔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전 잃을 게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고. 잃을 게 뭐예요? 잃을 거 많죠. 유튜브 채널도 있고 앞으로 제가 이제 먹고 살려야 되는 게 방송이라는 그게 있고 팬들도 있고 다 잃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겠다고요? 또 저지른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한 번 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안 하는 거죠. 가족들도 제발. 있고 가족들도 있고 제발 그러길 바랄게요. 제발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네요 님은. 보니까 저요? 네. 저는 좋은 말씀해 드렸는데 왜 저한테 말하는 게 말투가 그렇잖아요. 제 말투가 어떠세요? 아이 기분 좋게 뭐 이렇게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트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하는 그게 아니라 네 알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느꼈으면 제가 네. 죄송하네요. 그래 느낀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 느껴요 니마. 모두가 누가 느끼세요? 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느끼죠. 네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근데 방장님 계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 몰라요. 아, 네, 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누구요? 방장님. 방장님이 그 대단하신 꽃박이. 방장님 누구 유튜버요? 저요? 네. 당신. 아, 제 유튜브 봐요? 예. 아이, 구독자셨네. 구독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방장님 진짜 코트 그 방송 존나 자주 보더라고요, 유튜브. 그 내가 그 새끼 거 왜 봐요? 하면 돼, 그랬거든. 아니, 근데 코트 유튜브는 재미없니? 네? 유튜브는 재미없더니, 코트? 네? 아니, 재미없을 수도 있죠. 어. 재미 존나 없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아니 근데 이거는 남들한테 아니, 내가 너무... 아니 내가 평가당하는 직업이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존나 재미없을 수 있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 아 근데 개인적으로 코트님 그 악플이기 콘텐츠는 정말 그 어떤 BJ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재밌게 봤어요. 어 그래도 다들 보셨네. 그거는 아, 유일하게 재밌더라고요. 보죠. 나는 어쨌건 재미가 있건 없건 봤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안이 되는 사람이고 나를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뭔가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악플의 끼는 공개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자기 합류 뒤지죠. 왜 갑자기 빨아줘요? 아니 빨아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그러는 거죠. 호주님. 예예. 그 철거랑 합과 언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칠칠 이제 할 때 됐냐니? 철구가 손절 쳤어요. 원해 정신이나 지내요. 아 감자 존나 재미없다 쟤는. 아. 아 왜 그러세요? 철구는 호주 사이 님이 아나요? 진짜 씨발 정신 생겨? 아이 감자님. 네. 아 제가 철박이라서 그래요. 잘 아나요 둘 사이. 네. 같이 그 안무방도 같이 가고 그 잘 아나요? 아이 저거 하려고 아, 빌드업 아, 했네. 아이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빌딩 같은 진짜 개재미없어. 한심하긴 하네. 죄송합니다. 저런 애들은 씨발 아, 왜 그렇게 까세요? 어디 가세요? 제가 오늘 토크 나면서 마이크를 시켜야죠. 제가 오늘 토크 나면서 진짜 멘탈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건 뭐 한심한 인생이건 뭐건 잘못을 한 사람이 제일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저 좀 생각을 하고 진짜로 제가 오늘 느낀 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정말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야겠다. 오늘 진짜 느낀 게 많네요. 네. 진짜 반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기 정찰 오. 근데 코트님 자아 성찰이고요. 자기 성찰이 아니라. 그걸 좀 씨발이야. 욕을 하세요. 자기 성찰 같은 거지만. 아 여기서 자아 성찰이나 자기 성찰이라는 거. 아 그 코트님. 그게 그거죠. 예. 그 코빡이 분들이 자꾸 똑두려 저한테 욕하는데 좀 나가주시겠어요? 그건 이제 그 코빡이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일이 대응하세요. 그건 맞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님한테 욕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받아야 돼요. 네가 차단을 하세요. 님이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시켰단 증거 있어요? 있어요. 제가 시켰단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말 한번 엮여보고 싶어가지고 꽃수잡아. 그건 님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건 님 아니에요? 그건 죄송한데 너 아니야? 저 그냥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된 김치짓 한번 해보려고. 놀게 해가 씨발. 어? 당황해가지고 지금 사투리 나왔죠? 거기도 과메기 냄새 나네요. 근데 기분이 나둥바둥 귀엽네요. 근데 보피리님 그 닉네임 보퓨리 당당 그 닉네임 뜻 의미가 뭔가요? 꼬라지 개역겹죠? 그 보퓨리 당당 닉네임 뜻이 뭔가요? 관심 없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네. 말투 왜 그러는지 감자님. 아니 감자님도 말투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 말투가 뭐예요? 아니 코트님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뭐요? 하나도 니 같은 못생긴 새끼가 말 거는데. 아니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님 어떻게 하시냐고. 아이 새끼들아 좀 아세요? 아 좀 그만들 싸우세요 좀. 아 진짜 귀 아프다 귀 아퍼. 아 얼굴 빠은년이 개지랄하잖아요 저한테.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 인정. 그건 자연스럽게 수긍이 되네요. 보퓨리님 3년이 지랄하면 화도 안 나요. 오히려 좀 보필님 좆빠왔어요? 개빠년이 개 잘하잖아요. 응? 보필님 개빠왔어요? 저요? 응? 저요? 네. 네, 저 존나 빠왔어요.
180kg에 90kg 앙증거리거든요. 왜요? 어쩐지. 아, 180kg에 뭐요? 90kg 앙증거리요. 180kg, 90kg는 뭐야? 키로가 왜 두 번 나와? 키가 키 계산할 줄 몰라요? 아래도 살 찐 거죠. 네, 맞아요. 에휴, 제가 진짜 오늘 느낀 게 많고 감자 대가리 같은. 당분간 토큰 님, 제발 운동 좀 하세요. 당분간 토큰 접어야겠네요. 너무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갖고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되네. 아, 근데 기둥님. 네. 기둥님? 네. 아, 근데 왜 자꾸 깝치세요, 님? 아, 님이 근데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제가 언제 걸었는데요? 아, 님 닉네임 그 출처가 뭐냐 물어봤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지랄했잖아요, 씨발. 제가 언제요? 아니, 님 관심 없으니까 닥치세요 이 지랄했잖아요. 아, 그냥 물어본 건데. 아, 별것도 아닌 거 같거든요. 존나 싸우네. 아, 듣기 싫어. 씨발 새끼들. 감자님. 아, 남자 새끼 존나 찌질해. 유전인가? 그러지 마세요. 아, 그거는 님이겠죠. 아, 존나 진부해. 그만하세요. 자, 맞아. 진부해. 진부해. 그만 싸워. 그러니까. 아니, 이때까지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만 말하실 거예요. 아니, 보필이님. 말 걸지 왜? 마세요. 아니 근데 보필이도 문제인데 깨 치실 거잖아요. 보필이도 문제인데 보필이한테 시비 거는 거 문제야. 유전. 뭐 이거 말고는 뭐 드립칠 게 없잖아, 솔직히.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말래요. 말 걸지 마요, 그냥. 양심. 왜 말을 걸어? 아, 저는 전화 역겨운 거예요. 어? 뭐가요? 그 코트 방송 한번 나온다고 병신년들이 진짜 나 이용해가지고 병신 새끼들 지랄하는 꼬라지 마. 어, 존나 역겹잖아요. 님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님은 그냥 병신이에요. 아가리 딱 쳐. 모가지 쪼르기잖아. 그냥 님 흑세를 그냥 폭격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 재미없다. 아, 뒤지게 재미없다. 아, 약발범은 실패야. 아, 우승을 못 쳤어. 너무 실패야 이거. 아, 그만할래.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